안녕하세요. 우루간짱쌤입니다. 오늘은 32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우루간에는 그 기능이 없네요 했던 AP 기능을 찾았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2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AP는 스탑은 아니고 어느 전장 오르간의 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레이트에서 우선은 프린치 88, 옥타브 4, 옥타브 2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룻 8, 저번에 이거 제가 넣는 이유 조금 풍성하게 들리기 위해서 소리가 확 커지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페달을 이렇게 16, 옥타브 4, 8, 4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찬송가가 너무 나는 어렵다. 그러면은 AP라는 기능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걸 찾았어요. 여기. AP. 그럼 이건 오토 페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6, 8, 4를 이제 페달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페달을 한번 치면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오토 페달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페달을 제가 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 받는 소리만 나고. 그리고 여기 손을 치면은 페달의 이 왼손에서 이 저음에서 이 페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계속 치는데 이 AP를 꺼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레이트에 있었던 소리만, 그레이트를 다 뺄게요. 자, 아는 소리도 안 나죠? 그럼 이제 AP를 넣을게요. 그럼 이제 페달에 있는 소리가 이 왼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AP 빼면 왼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AP를 넣으면 페달 소리가 나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게 느꼈어요, 처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손건반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손건반이 잘 보이시죠? 제가 영상도 하고요. 편집도 하고요. 레슨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다 해요. 왼쪽으로 더 가야겠다. 됐죠, 이렇게.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손 한번 잘 보세요. 특히 왼손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페달에 지금 스탑이 들어왔는데 오토 페달을 눌러놨기 때문에 페달이 소리가 안 나요. 왼손에서 소리가 나요. 잘했습니다. 짱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할 거라고 했더니 또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또 팁을 하나 주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악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요렇게 옥타브가 더 내려가는 요런 걸 이제 왼손이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얘는 미미 파레 엘토가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여기를 요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걸 왼손이 치라고. 요것도 왼손이 치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두 개 다 하셔도 되고 저는 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혼자 한것 같아요. 이거를 표시를 안 하면 자꾸 악보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옥타브로 쭉 가요. 그러다가 여기 마지막에 빰빰 여기 내려가야 되겠죠. 요렇게 요 정도.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만 왼손이 베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테너 같은 경우는 여기 도도도 있잖아요. 요거는 솔, 도미, 솔 이렇게 오른손이 잡아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걸 빼든지. 중요한 건 베이스는 절대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드린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여기서는 도를 뺐어. 여기가 얘, 오른손이 소프라노 엘토가 이건데 테너가 이거예요. 얘를 뺐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테너를 도를 여기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라도,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는 도라. 계속 왼손이 A플랫 코드로 가는 거예요. 피를 제가 한번 빼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나? 저번에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레이트에다 16을 넣으면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AP를 넣으면은 베이스 완전 풍성해졌어요. AP로 여기 페달에 있는 16-8 다 들어갔죠? 그레이트에 있는 16 넣었죠. AP. 지금 완전히 베이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페달이 없어도 이렇게 손으로 베이스 효과를 더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페달까지 같이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아멘.